오늘은 사순절의 제6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우리는 저마다의 질문과 저마다의 슬픔과 좌절 그리고 저마다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방식과 목적대로 다루실 때에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CBS TV